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경우에 단독 사업장이 좋을지, 공동 사업자가 좋을지, 아니면 법인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부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거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 틀리죠.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전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소득은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어디 회사에 근로소득도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있는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때 합산하는 거는 매출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종전 시간에 배웠지만 비용까지 뺀 순이익을 합산하는 겁니다. 더 명확한 명칭으로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근로소득도 연봉 총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비용 같은 걸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나랑 배우자가 또는 나랑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일은 같이 하는데 내 앞으로 다 사업자를 내셨다. 당연히 불리하겠죠. 내 앞으로 다 사업자를 내서 내 실제로 배우자나 친구한테는 딱히 신고되는 소득이 없고 내 앞으로 다 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내 사업자로 다 달리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그만큼 커질 거고요. 이러면 산출세액이 엄청나게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하나로 내셔서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뭐 5대5라든지 6대4라든지 이렇게 비율을 분할을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혼자 하시나 여러 명이 하시나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즉그 사업장 하나에 대해서 매출액이 10억이고 8억을 비용 처리해서 순이익이 2억이 남았다. 여기까지는 한 사업장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분 비율인 5대5로 쪼갠다든지 6대4로 쪼개시면 됩니다. 즉 아까 순이익 2억이 남았을 때 5대5라면 내 세금을 계산할 때는 50%를 곱한 1억만 여기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6대4라면 2억에 대해서 60%. 1억 2천을 가져와서 부양가족 등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억일 때보다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친구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를 하나, 둘, 각자 내는 겁니다. 이 사업자에서 나는 매출을 아까 10억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내가 5억 일으키고 친구분 또는 배우자가 5억을 일으키고 해서 비용 처리도 각자 하셔서 순이익이 1억씩 나오게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각자 그 사업장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사업자를 내셔서 순이익을 각자 계산하시고 종합소득세를 각자 계산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를 두개 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하나 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겠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매입을 받을 때 어느 쪽 사업자의 매입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조금 관리하시는데 힘들기는 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법인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식이 틀려지겠죠. 법인세는 뭐 이런 개인의 세금과 상관없이 법인격이 따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순이익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나의 친구나 배우자의 월급도 비용 처리가 될 거고요. 내 월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같이 일하는 배우자나 친구분에 대해서 여기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나는 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또 근로소득세를 내시게 되겠죠. 이 남은 순이익을 계속 쌓아두지는 않겠죠. 회사에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회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물론 배당을 안 하고 계속 쌓아두시거나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고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계속 쌓아두신다면 회사의 이익여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 단독으로 했을 때 또는 공동 사업자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구조가 틀려집니다.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좋냐고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다른 영상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회사가 매출이 커진다.
그게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넘어간다, 개인 사업자일 때. 이런다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매출일 때 법인보다는 개인이 훨씬 더 관심의 대상이 되시겠죠. 그러니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왔다 갔다 하신다면 법인도 괜찮으실 수가 있고요. 공동사업자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법인으로 가시려고 하시겠죠. 그 다음 매출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매출이 거의 이익으로 다 남는 경우, 이렇게 순이익이 큰 경우도 법인으로 가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크지 않고 순이익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간다면 개인사업자이면서 이익을 쪼개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통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타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만 고려하신다면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이익이 많이 나서 또는 매출이 커서 법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 개인을 없애고 법인을 설립하는 이런 절차보다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 즉 영업권이라든지 타 사항을 누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신 후에 법인으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법인으로 하게 되면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시고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 전환을 하신 후에 사업자를 따로 하나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